이거 온 가족한테 다 선물할 거예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 광채. 립밤을만 추가해서 발라주시면 이 석군들을 싹 잡아줍니다. 그런 제품 있으면 좋겠다. 순한 걸로. 아 근데 너무 끈적거리거나 너무 산뜻해도 안 돼. 건조하면 안 되잖아. 그런 제품 없겠지? 왜 없어? 여기 있지. 뭐지? 그러면 아침에도 원래 꽃냄새가 나 입에서? 하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써봐. 뭐야? 이걸로 뭐 어떻게 하라고. 있으라고 그냥. 어머. 나 이거 주라. 순간 사람이 아니라 탕후루인 줄 알았어. 침구에서 나는 그런 파우더 향? 그런 빨래 향? 이 향이 올라오더라고요. 은은하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녕. 올해 마지막 빅세일이 시작됐어요. 내돈내산 로아픽 올리브영 추첨템 5가지랑 광고지만 찐으로 좋은 제품 4가지 총 9가지 소개해드릴게요. 9가지라고 했는데 10가지네요. 글로우스킨 연출 꿀템 신상 글로우 립 지금도 바른 거거든요. 궁금하죠? 또 여자들의 비밀 이너 꿀템까지 준비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사계절 내내 꼭 필요한 선케어 아이템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선스틱이에요. 제가 집순이에요. 왜 안 나가더라도 집 안에 창으로 꼭 광합성을 합니다. 피부에 엄청난 적은 자외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케어는 사계절 내내 꼭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밖에 나가서도 3, 4시간에 한 번씩은 꼭 덧발라주는 게 좋은데 한여름에 바다나 수영장 갈 때 이럴 때 빼고는 덧바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손에 묻는 것도 싫고 이 선스틱에는 인제 자작나무 수액이랑 비타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서 건성인 제 피부한테도 촉촉하게 잘 발렸어요.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리고 밖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건조함이 없었어요. 끈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끈적이지도 않아요. 보실래요? 저 머리카락 해볼게요. 머리카락 테스트. 보이시죠?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 덧발랐거든요. 이렇게 여기 쓱 했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건 입술에 묻은 거고요. 자, 여기 앞 방금 발랐어요. 부모님, 특히 아빠. 여러분, 아빠들 선크림 잘 바르시나요? 우리도 귀찮은데 아빠들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 이거 온 가족한테 다 선물할 거예요. 지인들한테도 다 해주고 싶어요. 다 귀찮아하니까 선크림 바르는 거. 덧바르기는 더 싫으니까. 이거 언제 덧바르고 있어? 손 씻어야 되지. 선스틱 최고. 이 제품이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3중 기능성이 들어간 선스틱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슥슥 바르면 뭐 따로 흡수시켜줄 필요도 없고 손에도 안 묻고 바로 피부에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이즈도 너무 좋죠.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아. 다음도 피부 제품이에요. 근데 이번에 뷰티 제품 한번 가볼게요. 제가 한 1년 넘게 2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꾸준히 잘 쓰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글로우 러버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힌스 레디언스 밤 클리어입니다. 이런 투명한 이렇게 광을 내줘요. 줬을 때 예쁜 부분은 앞광대부터 살짝 여기 앞볼 쪽 살짝 해주고 코끝에도 살짝 해주고요. 요 소리 여기도 해줄 때가 있고 턱 약간 이런데 잘 사용하는 방법이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톡톡톡 해주면 자연스럽게 광이 올라가더라고요. 손으로 바른 것보다는 광을 살짝 죽이면서 더 자연스러운 광이 나고 더 난 글로우 하고 싶다 그러면 손에 묻혀서 이렇게 하면 예쁜 광택 피부가 됩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 광채. 메이크업 광 꿀템을 소개해드렸으니 이제 스킨케어. 짜잔! 라네즈 크림 스킨 세라펩타이드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입니다. 뭘 발라도 너무 속이 건조해요, 속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빠서 말라있고 광이 다 없어져 있고 아주 건조한데 크림 스킨이라는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크림인데 스킨이야. 흡수가 너무 잘 돼, 액체야. 근데
크림이야. 세안 후에 토너 단계, 첫 단계로 발라줘 좋고 기존에 바르던 방식에서 에센스나 크림 전 단계에 크림 스킨 몇 방울만 추가해서 발라주시면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촉촉했기 때문에 완전 극건성. 건성, 극건성 완전 추천. 건조한 친구? 주세요. 이거 써. 결투를 신청한다, 겨울아. 난 얘가 있어. 크림 스킨.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이 일리윤이라는 브랜드가 민감 피부를 생각하는 저자극 더마 브랜드예요. 민감? 그리고 건조한 피부용 무향 이렇게 적혀있고 비건 화장품 정식 인증 완료, 3년 연속 올영 어워드 바디케어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민감해진 피부를 효과적으로 진정시켜주면서 피부 장벽 개선까지 도와주는 로션이에요. 이번 올영 어워즈에서도 만나볼 수 있대요. 제가 손등에 짜왔어요. 잔여감 없이 피부에 쏙 흡수되는 산뜻한 사용감이에요. 끈적이지 않고 흡수력도 좋아서 바디 로션으로 발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다 귀찮고 얼굴에도 하나 바르고 몸에도 다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 있으면 좋겠다. 순한 걸로. 아 근데 너무 끈적거리거나 너무 산뜻해도 안 돼. 건조하면 안 되잖아. 그런 제품 없겠지? 왜 없어? 여기 있지. 올영에서 세일하니까 놓치지 마. 짠! 리브러쉬 클러브 농축 가글 액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유명한 가글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써봤어요. 제가 꿀템 찾아보고 사람들의 추천템, 막 조언템을 찾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늘 꿀템 추천, 올리브영 세일하면 올리브영 추천템, 막 눈 건강 관리템. 어떤 유튜버분께서 이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봤어요 또. 이게 사이즈가 조그만해서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은데 양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글인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농축액이라서 물이랑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더럽나? 컵에 이렇게 가글을 하는 건데 여기 표시 보이시죠? 이걸 한두 방울 짠 다음 여기까지 물을 담아서 하고 뱉어내면 상쾌해져요. 효능 효과가 구중 청량, 프라그 제거, 구강 내 청결, 구강 악취 제거. 일회용보다는 요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물을 여기까지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입이 이렇게 돼서 오랫동안 머금고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깔끔해지기 때문에 한두 방울 짜서 이만큼? 이만큼? 넣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 될 때까지. 충분해요. 여기저기 다 헹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매일매일 쓰는데 거의 이렇게 안 달았어요. 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산 지 일주일? 산 지 2주도 안 됐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쓰는데 여기 여기까지 썼고요. 처음에는 너무 웃긴 게 저 몰라가지고 여기까지 이거를 다 부었어요. 근데도 엄청 강하진 않았어. 각을 메워서 못하셨던 분들 추천해요. 로즈마리 엑스? 그냥 누구나 거부감 없이 쓸 수 있는 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튀는 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일단 찝찝하잖아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눈 떴는데 있어 같이. 그러면은 입에서 똥 냄새가 나면 어떡해.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기야 가까이 오지 말아줘. 좀 떨어져서 얘기해줄 아침에는. 아침에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침에는 왠지 대화를 하고 싶진 않아. 조금 멀리 떨어질까? 네, 혹시나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혹시나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얼마나 민망하고 안 되잖아요. 난 원래 멋져. 난 자고 일어났을 때 입에서 꽃냄새가 나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야. 이런 이미지 연출 가능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슬쩍 화장실로 가. 볼일을 보는 척 하면서 이거를 한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물 담아줘. 그 다음에 자기야 일어났어? 나 때문에 깬 거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야 아침에도 원래 꽃냄새가 나? 입에서? 너무 좋잖아. 나한테 좋은 향기 나면. 추천! 그리고 헤어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헤드스파의 파란눈 블랙 헤어팩이에요. 제가 언제부터 썼는지 아세요? 거의 10년 넘게 이걸 썼습니다. 몰랐어요. 좋은 걸 몰랐어. 그런 거 알아요? 뭔지 아시죠? 집에
늘 아기 때부터 있거나 막 쌓여 있거나 뭐 엄마가 원래 쓰던 그런 제품, 그래서 나도 같이 쓰던 제품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있어도 몇 번 가끔 사용을 했겠죠. 했어요. 모든 제품이 이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별 감흥이 없었다? 내가 성인이 되고 탈색도 하고 염색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열을 가하고 하면서 머리가 많이 상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또 얘를 추천하신 거예요. 좋다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리뷰도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런 좋다 그러면 다 저도 사서 써보고 싶고 리뷰 찾아보고 사서 써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머릿결 관련해서는 좋은데 우리 집에 맨날 아기 때부터 쓰던 그거 같은데? 해가지고 바로 이제 써봤는데 괜히 집에 굴러다닐 땐 좋은지 모르다가 좋다고 하니까 그랬나? 이러고 다시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찾게 된 아이템입니다. 살짝 열감이 처음에는 살짝 드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시원해요. 머리를 잡아서 모발에도 이렇게 축 뿌려주고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피랑 모발을 얘로 이제 방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물미역템. 엘라스틴 했어요. 그 자체예요. 하자마자 물미역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얘랑 꿀조합으로 바로 다음 추천템으로 갈게요. 탱글티저에서 젖은 머리 전용으로 나온 브러쉬예요. 다른 것보다 뾰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건조해지니까 가끔씩 가렵더라고요. 얘로 이렇게 빗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긁기 가능. 완전 시원해요. 그 어떤 빗보다 시원해요. 젖은 머리에도 너무너무 잘 빗기지만 그냥 평소에도 너무 잘 빗겨요. 얘랑 이거 하면은 진짜 대박이에요. 물미역 그 자체예요. 여기 욕실 아니고 바다라니까 물미역이 여기 있다니까 바로 여기? 저 이거는 계속 중독돼서 계속 빗고 싶어. 근데 계속 빗으면 알죠? 머릿결 좋아지는 거. 원래 탱글티저 그냥 기본 핑크 색깔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머리가 간지럽지? 머리 감았는데. 이거 써봐. 뭐야 이걸로 뭐 어떻게 하라고. 빗으라고 그냥. 어머 나 이거 주라. 지금 댓글 쓰려고 했죠? 오늘 립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죠? 궁금했죠? 다 알아요? 이거예요. 탕후루 립이 이렇게 유행해서 좀 너무너무 좋은데 신상 글로우 립이 있어요. 짠! 오늘 바른 틴트는 토니모리의 게리 틴트 글레이즈 밤이에요. 플럼프 효과가 있어서 바르면 살짝 화해요. 고통의 단계까지는 절대 오지 않고 시원해요. 입술이 시원해. 힘을 빼고 롤링을 해주면 이렇게 예쁘고 맑은 광택감이 올라옵니다. 핀터레스트에 예쁜 언니가 바를 것 같은 그런 립 컬러예요. 뉴트럴하게 너무 예뻐. 좀 더 쿨하게 가고 싶으면 베리플럼을 한번 발라볼게요. 얘도 되게 예뻐요.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뻐. 뭐야? 너 왜 날 그렇게 봐? 아 미안 너무 헷갈려서. 뭐가 헷갈려? 순간 사람이 아니라 탕후루인 줄 알았어. 내가 탕후루인 줄 알았다고? 나 사람이야. 게리 틴트 글레이즈 밤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메이크프렘의 세이프 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클렌징 오일, 뭐 클렌징 밤, 클렌징 겔, 클렌징 젤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 클렌징 밀크만 유일하게 사용을 안 해봤었어요. 클렌징 밀크를 추천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봤었고 피부과에 가서 시술 받을 때 그 지워주시는 그 제품이 클렌징 밀크라서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건성 피부, 특히 겨울에 클렌징 후에 너무너무 당기잖아요. 바로 미스트를 뿌리거나 토너를 바르지 않으면 정말 피부가 찢어질 것처럼 건조한데 클렌징 후에도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하는 콩 단백질 보습막으로 세안 후에도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바로 미온수로 헹궈내거나 부드럽게 닦아낸 뒤에 물로 세안하셔도 되고 클렌징 밀크만으로 단독 세안도 가능하나 저처럼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특히 더 말끔한 클렌징을 위해서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은 꼭 해주세요. 마지막 제품인데요. 짜잔. 너무 쪼매나죠? 이 작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너 향수예요. 이너 향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디오넬 시크릿 러브 이 브랜드가 2013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원조 이너 퍼퓸이래요. 이제 생리 때나 그럴 때 좀 찝찝하잖아요. 냄새 소추가 필요할 때 속옷 위에 이렇게 한두 방울 톡톡 털어뜨리면 돼요.
이제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이 은은하게 잘 나오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양이 결코 작지 않아요. 안전한 성분들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사우나나 뭐 수영장 이런 공공시설 이용 후에 좀 위생이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해주기 좋고요. 클린 웜코튼이라는 향수 아시나요? 빨래 냄새로 엄청 유명한데 발랄한 빨래 냄새라면 얘는 좀 차분하고 은은하고 릴렉싱 되는 빨래 냄새예요. 냄새 나고 더러우면 싸가지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생리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이 싸가지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싸가지에 싸자가 들어올 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넌 향기가 나? 뭐야? 향수야? 어디서 나는 거지? 근데 왜 알에서 나? 너 발냄새가 이렇게 좋아? 난 어디서든 음향이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한 파우더향, 빨래향 너무 그렇다. 존재감이 큰 그런 향이 아니에요. 무난한 향이에요. 호불호가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클린 원코트는 약간 좀 발랄한? 낮에 한 빨래 이런 이미지인데 이건 낮에 한 빨래가 아니라 그냥 은은한 노란 불빛 속에 있는 침구에서 나는 그런 파우더향? 그런 빨래향? 나한테 좋은 향이 나면 좋잖아요. 그쵸? 생리할 때 아니더라도. 가만히 있는데 이 향이 올라오더라고요. 은은하게 너무 좋아요. 생리 때 냄새 문제로 좀 걱정이 되셨던 분들 꼭 사서 써보세요. 드디어 이렇게 10가지 올리브영 추천템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좋습니다. 구매 전에는 리뷰를 한번 여러 리뷰를 확인해보세요. 저도 뭐 좋다 그러면 바로 너무 써보고 싶고 사고 싶은데 검색을 해보고 진짜 나한테 맞을까 좀 고려를 해보고 사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현명하고 아주 알찬 그런 소비 쇼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